우와. 우와. 진짜 뛰게 때려봐. 어쨌든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뜨겁게 운동했습니다. 저번 편에 이제 기은이 맞는 거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지금 운동하고 왔는데 거의 폭행당했습니다. 아, 배우러 왔는데 폭행당하고 있어요. 아, 원래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네, 정신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그 짱돌 코치는 말씀하세요. 아, 사부님 말씀하시오. 짱돌 코치는 손 수술 때문에 지금 병원에 누워 있고요. 네, 손 이제 핀 빼가지고 아무튼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둘이 하는데 오늘 뭐 배우고 싶습니까? 아, 오늘 뭐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요거는 일반인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격투기 이런 투기 종목 낭만, 한방. 아, 낭만 있죠. 낭만. 저는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항상 흥미 있는 걸 한 방에 보내는 방법 이런 거. 아니, 좋군. 아니 근데 한 방에 보내는 방법 어딨어 격투기에서. 멋있게 돼. 카운터로. 예, 뭐 그런 거 한번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방법. 일단 저 궁금한 게 네. 이게 맞으면 네. 가는 원리가 궁금해. 왜 가는 건지. 아, 오케이. 그러면 오늘 한번 맞아 보시죠. 아니 원리가 궁금하다. 아니 맞아 보면 그냥 맞아 보면 느끼니까 사람이 느끼면 제일 빨리 배우잖아. 왜? 뭐 지금 뭐 한 시간 동안 맞고 있었는데 한 대 더 맞는다고 아니,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이거 뭐지? 이 싸대기 때리는 거죠. 예. 그거 UFC에서 한 거 알죠? 굳이 그 말을. 예예 사모님 말씀 죄송합니다. 자 근데 그때 이렇게 들고 있는 애들은 다 가요. 맞아.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안 가. 그러니까 목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딱 맞아도 안 가게. 네. 그래서 목 짧은 애들이 유리해요. 그럼 턱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좀 정권으로 때려라, 이렇게 말아 때려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잘 때리는 방법까지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도우미 한 분을 모실게요. 야 레성아, 레성아 이래서. 우리 지원자. 자 그렇죠. 지원자. 오늘 한번 맞아볼 지원자입니다. 아, 동의되지 않은 것 같아요. 동의된 건가요? 저희 채널에서 제 유튜브에 몇 번 나왔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정래성입니다. 나이 17살, 8-9개월 정도 된 거예요. 자, 정권으로 때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정권으로 정확하게 때려서 이제 보내는 방법인데 이렇게 빵, 다시 빵, 이렇게 치는 건데 좋은 주먹이 얘는 뭔가요? 안 좋은 주먹은 얘는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이 정권으로 치지 않고 이렇게 좀 약간 밀어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제대로 치는 애들은 이렇게 약간 이 손목이 이렇게 좀 꺾여줘야 돼요. 손목이 꺾여줘야 되고 이게 손목이 단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이 단련이 안 되신 분들이 세게 치려고 하면 좀 손목을 다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어깨를 좀 으쓱한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으쓱해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좀 내려온다 꽂는 느낌. 꽂는 느낌으로 그럼 일단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맞게 하죠. 가위바위보. 미안하다. 형이 미안하다. 형이 맞지. 너 와라 이거. 미안하다. 아 내가 때리라고요? 그럼요. 아 진짜로? 사랑과 정이 넘치는 K레슬링. 맞기 전에 소감 한번. 아 저는 관장님을 항상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폐해입니다. 아이씨 가겠습니다. 이 기은이 큰 그림 그리는 것 같으면 이러다가 나 맞으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안센 펀치로. 잠깐만 나와봐. 나 진짜 못 때리겠어. 그냥 맞아볼게. 아, 그냥? 잠깐. 야, 헤드기 안 끼고? 헤드기 안 끼고? 오케이. 알았어. 안 가게. 딱 턱 붙여. 오케이. 턱 붙여. 자, 잘못된 펀치. 잘못된 거. 갈게요. 오케이, 갑니다. 잘못된 펀치예요? 이게 잘못된 펀치예요? 잘못된 펀치. 아닐걸? 잘못된 펀치. 오케이, 잘된 펀치. 잘된 펀치. 야, 여기 서 있어. 형 넘어지면 받아라. 형 넘어지면 받아, 알았지? 어때? 느낌이 어때? 이 정도쯤은 날 다운시킬 수 없겠는데? 턱이 딱 세잖아, 기현이가. 그러면 근데, 살짝 목 든 거랑 이렇게 한 거랑 비교를 오케이 강도는 요 정도로. 강도는 요 정도. 오케이. 또
어떻게 된 거? 오케이. 어떻게 된 거? 오케이. 진짜 잘 받아요. 야, 샀다. 야, 언제 아, 중앙이 왜 그래? 간다. 오케이. 자, 간다. 응? 야, 잘못된 건지. 잘못된 거 먼저. 잘못된 거. 두 대 맞아야 돼. 오케이. 잘못된 거, 오케이. 오. 잠깐만. 관장님들이 왜 턱을 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 그치. 오케이, 오케이. 느낌이 잘 된 거. 잘 된 거. 야, 야, 잘 잡아, 진짜. 야, 잠깐만, 야. 슬기가. 잠깐, 기다려봐. 왜? 우와. 우와. 어때? 아니, 이 느낌이. 왔어. 어, 그치. 그치, 띵 하지. 아니. 뿅이 왔어요. 어, 그치. 띵. 와, 예. 이렇게 맞으면 띵 합니다. 형님, 근데 저 한번 배웠으니까 한 번씩. 그래, 오케이. 그래, 그래. 야, 끌어 볼게요. 너가 데미지를 줘. 야, 아까 배웠지? 네. 자, 자, 잘못된 펀치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잘된 펀치는 이렇게 가는 거야. 네. 네. 어, 씨, 이렇게. 선생님, 사랑. 잘못된 펀치 먼저 주세요. 잘못된 기회가 있어. 나 턱 들으라고? 예. 오, 나 갈 것 같은데? 오. 야, 끊어진 것 같은데? 야, 이제 잘된 펀치. 네. 네. 알겠습니다. 오. 난 안 할래. 잠깐만. 근데 턱 붙이고 한번 맞아볼게. 네. 진짜 뒤에 때려봐. 네. 때려봐. 때려봐. 어, 소가진 해달래요. 간장이 죄송합니다. 야,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야, 근데 잠깐만, 저 기은아, 잠깐만. 미안한데 얘 거 한번 맞아볼래? 아, 제가 왜죠? 아니. 제가 왜요? 아니, 안 되나. 아니, 한 번만. 아, 아니,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턱 땡기고? 어, 턱 땡기고, 땡기고. 나 아까 한번 그러기 왔는데? 아, 이게 온다. 야, 이게. 아, 진짜 와, 잠깐만. 아니, 지금 이게. 땡길 몰랐어. 그러니까 진짜. 아, 진짜 와. 아, 근데. 아니, 땡기고. 아. 땡기고 맞아봐. 어. 야, 잠깐만. 어. 야, 관장님 때렸던 거랑 똑같이 때려봐. 그렇지. 어. 엠발! 간다. 어. 네, 알겠습니다. 어때? 아, 똑같아. 아니, 두 번만 해. 아, 이게. 아, 이게. 빼다. 이게. 괜찮아. 근데 나 기은이한테 맞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한번 가볼게요. 오, 씨. 들고? 아, 그럼요. 아, 오케이. 야, 나 잡아줘라. 오우씨. 일단 잘못된 거 정권을 세지 않는 거 갈게요. 정권. 오우씨. 이 해달대로 진짜 정권 세지 안 때렸거든요. 오. 너 맞아봐. 네. 자, 관장님 그러면 니가 때려. 아, 저만 미성년자. 미성년자. 살짝만 그러면 나 이제. 아, 진짜? 갈게요. 어때? 띵 하지? 오, 네, 여기 띵 하지? 이게 띵 하네. 많이 앞에서 못 때렸어. 아, 근데 확실히 알았어. 아, 진짜? 이렇게 치는 거랑 이렇게 꽂는 거랑은 달라요. 네. 다르고. 아니, 아직도 아까 두 번이 나와가지고. 아니, 이게 온다. 아, 진짜? 아니, 제가 왔을 때는 아니. 아무도 신경 안 써. 맞아보니까 알겠네. 아주 혼자 느끼고. 전 아까 느꼈다니까요, 진짜. 와, 여기 온다. 네네. 어. 지금도. 아니, 이거를. 약간 어지러워요. 내가 말해놓고 이거랑 진짜 이거랑 네, 좀 달라요. 진짜 달라요. 다르고 또 들고 맞는 거랑 땡기고 맞는 거랑 훨씬 다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들지 말고 땡기고 그 다음에 꽂아서 치는 걸로 하시면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는 거. 예. 네. 아, 앞으로는 이제 맞지 마시고 네, 한 방에 또 시합 때 한 방에 이렇게 보낼 수 있고 꺾어서 치는 걸로 네, 꺾어서 치는 걸로 연습을 정권으로 연습하는 걸로 하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한 방에 보내는 방법 기은이와 함께 했고요. 오늘 또 레성이 고생해준 레성이 네, 동의하에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거 정말 미성년자 때문에 동의하에 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좋은 그 격투 기술 레슬링 기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